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한병화 위원님 모시고 아주 큰 이야기 한번 좀. 한병화 위원 모십니다. 불편해. 아, 이분이 나와서 뭐 얘기를 하면 네. 시장이 반응을 하니까. 아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안 들을 수도 없고요. 아니 근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얘기하지. 네. 종목은 이제 그 리포트로 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좀 해드리고. 네. 근데 큰 뉴스가 아 일단 인사부터 해야 돼. 네.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뭐 워낙 바쁘고 왜냐하면 또 한 2, 3년 동안 계속 친환경 뭐 하다가 요즘 그냥 거의 물을 만나신 것 같아요. 네? 한때 좀 어렵기도 했는데 그죠? 네. 아니 저희는 지금 그 한국형 뉴딜, 뭐 그린 뉴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이제 유럽에서 엄청난 네.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뭐 물론 미국 정부는 아닙니다만 지금 유력 그 미 대선 후보죠. 유력이란 말도 그렇죠. 두 명이니까. 근데 조 바이든이 2조 달러를 4년 동안 투자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네. 2조 달러.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예전에 2400조? 비하면. 뭐 상상하기 힘들죠. 예. 1년에 500조를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클린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네. 엄청난 거고요. 바이든이 작년에 그 경선 과정에서 발표했을 때는 네. 1.7조 달러를 10년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4년 동안 2조 달러니까 한 3배 정도 더 한다고 그렇죠. 발표한 거죠. 2배 이상이고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탄소 배출 중립에 대해서는 네. 글쎄 잘 모르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번에는 탄소 배출 중립을 선언을 했고 네. 2035년까지 일단 15년 동안 전력 예. 쓰는 저 전력원에 대해서는 100% 클린 에너지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의 이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클린 에너지의 점유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 전력 양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조금 안 됩니다. 20% 신재생이요? 네, 네. 그게 이제 풍력, 태양광, 태양광 이거죠? 네, 네, 주로 수력도 네. 포함돼요? 수력은 아니요. 수력은 따로 있습니다. 12-13% 정도 되고요. 네. 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아마 그래도 한 5% 선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싶네요. 근데 미국이 그러면 한 4배 정도 더 그 네, 점유율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2조 달러를 부으면 엄청난 변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100%로 가야 되니까 예. 20%가 약간 안 되는 게 15년 동안 100%로 가요? 그럼요. 그리고 석탄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이거 다 없애면 석탄하고 천연가스는 기본적으로 없애고요. 예. 원전은 어차피 지금 뭐 비용 때문에 예. 수명이 다하면은 아마 리뉴되기 힘들기 때문에 아 자연도태. 예. 그리고 좀 오래됐죠 미국의 원전들이 대부분 다 뭐 예. 40년, 50년 뭐 새로 안 지었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간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그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제 그 바이든 거 읽어보니까 윈윈윈이라고 예. 본인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creating jobs.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하고. 예. 그다음 cutting energy cost. 예. 에너지 코스트를 낮추고. 그다음에 protecting our climate. 그러니까 세 가지 토끼를 다 잡겠다는 얘기인데 예. 1번 일자리 창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거죠. 예, 이미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수가 뭐 거의 한 60만 개 네. 가까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 다 러스트벨트 쪽, 트럼프의 지지하는 주들에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조금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한 네.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러스트벨트에 대부분 다 있는 데다가 또 이번에 이제 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게 하겠다. 바이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미국에 아마 엄청난 그 붐이 일어날 것 같고요. 신재생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도 미국산으로 사겠다? 그렇죠. 미국산을 우선 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이제 에너지 그 사용 단가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이미 네. 미국에서는 화석 연료보다 더 낮습니다. 재생에너지 요금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그럼요. 예, 예. 보조금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유, 저 친환경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 단가는 더 높은 걸 그냥 그렇죠. 정부가 예산을 써서 하는 거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미 그 규모의 경제가 그 되면서. 예. 단가가 보조금을 주든 안 주든 뭐 훨씬 더 낮아졌고요. 뭐 그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라자드라는 기관에서 매년 그걸 발표하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 원별 LCO이라는 발전 코스트를 발표를 하니까 예. 아마도 그 여기 시청자분들은 한번 쳐보시면 자연스럽게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팩트다 겁니다. 팩트다 이거죠. 단가조차도 이제 재생에너지가 더 이제가 맞아요. 아니고 한 벌써 한 제 기억으로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역전됐군요. 네. 미국 기준으로.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퇴출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전력 시장이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발전 단가가 경쟁력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시장을 계속 조기에 붐업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바이든의 계획대로 되게 되면 제가 얼핏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연간 미국의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거의 한 뭐 100기가 가까이 이렇게 일어나야 네.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연간 한 20기가 정도 풍력 태양광이 설치가 되거든요. 예. 조금 넘게. 그래서 시장이 거의 한 5배 가까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연간 거의 4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친환경 비즈니스는 굉장히 그러면 힘들었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오바마가. 예. 그만두시기 전에 보조금을 갖다가 미리 5년간 연장을 해줬죠. 트럼프가 당선되기 1년 전에. 아, 미리. 그래서 확정을 해서. 트럼프 아마 못을 박았구나. 네, 2기가 된다 하더라도 2기 초반까지는 미국의 네. 재생에너지 시장은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지금 보조금 더군다나 데드라인이 되게 되면 네. 그 이제 데드라인 되기 전에 이제 러시아는 오더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오더들이 이 트럼프의 임기 2기 임기 초반까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다가 더 불을 지르는군요.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그렇죠. 되면은 이제 뭐 불 지른 정도가 아니고 뭐 다 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타버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왜냐하면 네. 이게 친환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또 네. 지금 현재 우리 그 관련 주들도 보면 뭐 수소도 있고 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또 뭐 ESS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병화 위원이 이쪽은 뭐 엄청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그게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은지 순서대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미국 시장만 보면 재생에너지가 일단 굉장히 좋겠죠. 네. 풍력, 뭐 태양광. 어제 특히 미국의 태양광 설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뭐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발전 관련된 네. 네. 발전이죠. 발전을 바꾸는 거니까 발전을 네네네. 카본 그러니까 탄소가 없는 배출원으로 다 바꾸는 거니까. 그게 이제 좋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이 그 공약 중에서 자기가 당선되면 캘리포니아식 탄소 배출 룰을 도입을 하겠다 했거든요. 뭡니까? 그게 이제 그 자동차 배출 가스 관련 네. 연비 규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강력한 연비 규제를 가지고 있고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도 있잖아요. 사실 테슬라가 지금 이 상태가 그렇죠. 된 건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봐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바마가 없었으면 네. 안 됐죠. 그당 2010년 초반부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무한정 지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뭐 그 공공기관의 차들 스쿨버스 50만 대, 예. 그다음에 그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차량 300만 대를 전부 다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로 와. 다 바꿀 예정이고요. 예. 수소차도 포함이 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수소 우리는 이제 수소차라고 따로 부르는데 그 해외에서는 그걸 다 전기차로 통칭해서 부릅니다. 전기차. 아, 결국은 이제 예. 수소도 전기를 갖다가 네네네. 만들어서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원들은 탄소 배출을 갖다가 멈추게 하겠다는 게 이제 생각이죠. 네. 네. 바이든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생산 쪽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소비 쪽에 전기차, 수소차. 네. 5년간 50만 대면 이거 스쿨버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스쿨버스만 50만 대입니다. 야, 그러면 이게 버스만 50만 대면은 트럭에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제가 이제 뭐 우리 한병화 의원도 미국에 살아보시고 저도 그렇지만은 스쿨버스 생각이 나고 뭐가냐면
저 쓰레기 갖고 가는 차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차들도 아마 이걸로 바꾸기가 쉽겠죠, 그죠? 아, 대부분 뭐. 다 바뀐다 보시는데 네. 우리가 아는 뭐 아마존의 그 이 픽업 트럭들, 네, 아니면 UPS 같은 뭐 그런 거. 것도 싹 다 네. 이제 전동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그 발표한 내용은 아직 이제 상세한 그 것들은 안 나와서 네. 뭐 일단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에너지 하나 더 저장 쪽은 어떻습니까? 저장. 당연히 있죠. 에너지 저장 쪽은 네. 그거는 재생에너지 100% 시대가 되면 네. 저장하는 방법밖에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네. 태양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네. 전력망이 손상을 입습니다. 한꺼번에 몰리거나 얻거나 막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래서 이제 EU에서는 기존의 ESS에다가 이제 수소를 붙이는 거고요. 미국은 아직 이제 수소를 붙인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뭐 당연히 ESS는 재생에너지 100% 시대에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수소와 ESS가 들어가서 네. 이제 재생에너지원을 백업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면 이제 완벽한 체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뭐 발전 단계 혹은 뭐 소비 단계 등등 저장 단계 등등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을 많이 가진 분야도 있을 거고 좀 아닌 분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대체로 어느 분야가 업종이나 뭐 이 테마별로 한번 좀 그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의 변화는 우리 업체들 전체 다 긍정적입니다. 다 긍정. 시장이 워낙 이제 크니까 큰 시장이고 중국을 네.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큰 시장인데 바이든의 정책대로라면은 중국 시장보다도 훨씬 더 커지거든요. 예. 그 시장이 단기간에 이제 커지는 거기 때문에 다 이제 이익인데 예. 다만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바이 아메리카다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 맞는 전략을 이제 업체들이 미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 여기서 만들어서 나가는 건 이제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까 현지 공장이나 현지화한 우리 뭐 업체들이 일부 혜택을 뭐 보겠네요. 모듈 공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자력단을 실려 나가서 만드는 전략이라든지 네. 뭐 풍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뭐 그런 쪽의 전략들 전기차나 수소차도 될 수 있으면은 현지에다가 배터리 공장도 좀 만들고 근데 우리 업체들이 이미 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현지화가 그럼요. 예, 현지화가 예를 들면 어떻게 돼 있죠? 뭐 태양광의 하나 규사 같은 경우 들어가 있나요? 하나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뭐 LG도 그렇고요. 예. 뭐 그 업체들이 그 미국에다가 모듈 공장들을 조그맣게 이제 다 가지고 있고요. 그걸 이제 좀 확장을 하면 되고요. 배터리 같은 케이스도 뭐 배터리 3사들이 네. 두 회사는 셀 공장을 지금 크게 하나는 갖고 있고 짓고 있고. 예. 그다음에 SDI도 밑에 패키징 공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열리면 당연히 우리 업체들한테는 다 수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방에 있는 예를면 뭐 그 2차전지 3사라든지 이거 뭐 네. 대기업이니까 사실 그 기업들이 현지화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중국은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지금 미 중국은 바이든한테 넘어간다 하더라도 네, 안 될 것 같고 아마도 바이든이 그러니까 바이 아메리카라를 얘기를 그렇죠. 한 거는 네. 중국을 사실은 의식을 네. 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2차 전지만 보면 그러면 이제 뭐 CATL이나 이런 데가 많이 안 된다면 네. 한국의 이제 3사가 가장 유력할 것 그렇죠. 같은데 뭐 일본이 네. 뭐 파나소닉 이런 게 있으나 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줄을 대고 있는 우리 부품 소재 이런 회사들 좋아지겠네요. 그럼요. 다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네. 뭐 이미 이제 우리는 사실은 배터리 전기차나 수소차를 얘기할 때 주로 유럽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유럽은 탄소 거기도 역시 탄소 배출 제로를 확정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열리는 예.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 저희가 잘 얘기를 안 하죠. 미국은 테슬라만의 스토리이기도 하고 네. 우리 업체들이 이제 판매가 별로 많지 않은 상태고요. 우리 업체들이 장착되는 모델들이 2023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업체들의 사실에 큰 관심의 대상은 미국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된다 그러면 당장 네. 내년부터라도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 어떤 뭐 특정 업체 같은 거 말하시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우시니까. 네. 대신 이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큰 배터리 3사 정도는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어떤 회사들이 포진하고 있는지 정도는 얘기해 주셔도 되나요? 그거는 근데 네. 대부분 다 아시는 다 알아요. 아, 그래? 네. 뭐 그리고 이제 한병화 위원회 리포트를 저희가 오픈해 드릴 거니까 뭐 네. 그게 뭐 네. 극빈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한국도 어제 뭐 그린 뉴딜 청와대에서 보고대회도 하고 했잖아요. 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인데 사실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화상으로 뭐 저도 이제 보니까 뒤에 이제 예, 전기차 그 3종 세트인가요? 그걸 네.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 화상회의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원래는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가 잘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우리가 좀 뒤처지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좀 빨리 뭘 한 게 수소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수소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한병호 의원하고도 얘기했지만, 야, 수소 이거 좋은 건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아, 우리 정부가 너무 이게 외골수로 뭘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요. 네, 근데 뭐, 지금 보니까 뭐, 유럽 뭐 난리나, 뭐 미국도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죠. 중국도 그렇지. 한다고 그러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비판을 하시는 게 이게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흔한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생산하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천연가스에서 개질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뭐 그냥 다른 화석연료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소를 뭐 청정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많고 사실은 그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번에 그린 수소를 전략을 발표했죠. 네. 그린 수소?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근데 그린 수소가 있고 그레이 수소가 있죠. 그렇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천연가스를 계질해서 쓰면 우리가 그레이 수소라고. 계질이 뭐죠? 계질이라는 게. 계질이 이제 그 SRM이라는 특정한 장치를 이용을 해서. 추출을 한다 이런 건가요? 그 뭐 추출의 개념은 아니고요. 약간. 네. 그 압력을 높이거나 온도를 높여가지고 수소를 갖다가 그렇죠 추출 궁극적으로 추출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탄소 배출돼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탄소가 배출이 돼요. 네. 천연가스 자체가 원자력이기 네. 때문에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비난이 많았었고요. 이유도 네. 사실은 그거 가지고 한 2, 3년을 싸웠습니다. 수소 전략을 한 2, 3년 전에 발표하려고 하다가 네. 기존의 이제 업체들은 천연가스로 하자. 왜냐면 자기들 파이프라인이 워낙 잘 깔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해서 싸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됐죠. 그린 수소로 간다. 예. 그 그린 수소를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뭐 엄청납니다. 그 제 자료에 뭐 보시면 나오겠지만 거의 뭐 한 500조 이상을 여기도 이제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 500조 원. 그럼요. 예, 예 투자하게 예. 되는. 지금, 이 그린 수소를 얻기 위한 장치가 네. 유럽 전체에 다 통틀어도 1기가가 안 됩니다, 채. 그 장치라는 게 뭐예요? 수전의 장치죠. 물을 갖다가. 물을? 예,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넣어서 예. 물을 분해해서 수소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소차 연료전지 있잖아요. 예. 그걸 거꾸로 돌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래서, 뭐 거의 동일한 기능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1기가가 안 되는데 요거를 이제 2030년까지는 40기가 40기가를 역내에 설치하고 예. 또 동유럽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 쪽에다가 또 40기가를 설치를 해서 그것까지 수입을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확정 발표를 했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야 예. 되잖아요. 예. 그래서 80에서 한 120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20기가면 우리 전력 사용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발전 캐파가 120기가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전간. 전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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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유럽에서는 네. 요거를 갖다가 해상풍력으로 대부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 어차피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유럽은 해상풍력의 절대적인 강자거든요. 바람이 워낙 좋죠. 바람도 좋고 업체들이 제일 빨리 이걸 이제 선점을 하고 있어서 예. 글로벌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해상풍력 늘리고 예. 또 수소에 생산된 거는 또 유럽이 또 잘해요. 전 세계에서 예. 제일 기술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뭐 ABB, 지멘스, 뭐 린데 예. 뭐 예. 이런 큰 업체들이 다 여기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자기들이 잘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경제 성장도 높이고 클린화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조금 설명해도 권순우 기자도 설명해 주긴 했는데 워낙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친환경으로
이런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발전을 늘리면 여기서 전기가 많이 나올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필수적으로 수소가 필요하다. 그럼요. 그 메커니즘 좀 그거 아까 저 조금 전에 그 네. 미국 설명할 때 네. 재생 에너지가 100% 가게 되면 무조건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네. 그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케이스는 작년에만 하더라도 약 5천억 정도를 예. 재생에너지에서 생산을 해서 쓰지 못하고 버려버렸어요. 그게 이제 컨테인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예.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그리드에 재생에너지가 물리게 되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요즘 예. 기술이 좋아서. 그런데 예. 이게 너무 한꺼번에 몰린다거나 예. 뭐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잘라냅니다. 잘못 이렇게 막 엉키게 되고 한꺼번에 이렇게 혼잡하게 되면 블랙아웃이 생기거든요. 그리드가 네. 안정되지 못하게 돼서. 그러니까 초과 생산된 거죠. 뭐 초과 생산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필요한 이상이 갑자기 이제 생산되거나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그거 잘라내는데 독일이 작년에 보상한 돈만 5천억 정도 됩니다. 왜냐면 민간에서 태양광하고 그 사람한테 그렇죠. 돈 줘야 되니까. 그 친구들은 무조건 그 픽스드 되는 계약으로 그렇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도 그런 상황이라는 제주도도 거죠? 지금 아우 잘하시네. 네. 컨테인먼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네. 그래서 뭐 우리는 내륙은 아직은 시간이 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미리 당국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로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유럽이 평균적으로 아마도 한 40% 조금 안 될 거예요. 근데 유럽도 이게 100%로 가거든요. 유럽은 네. 이미 선언을 했죠. 이 2050 탄소 배출 넷 제로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이 2040년 이전에 메이저 국가들은 거의 예. 100% 육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재생에너지 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ESS를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ESS로 이게 공급을 해주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아 그럼 수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소 전략을 발표를 한 거죠. 아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그리드 측면에서 밸런스를 맞을 수 있다. 그럼요.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량으로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이제 2단계로 가게 됩니다. 즉 2단계로 가는 게 뭐냐면 에너지 원 우리가 100% 탄소 배출 줄인다고 하면 주로 에너지 원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제조 설비에서 사용되는 나오는 탄소는 사실은 줄인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소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다 수소로 대체하겠다는 얘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철강이죠. 네. 철강에 철광석을 녹이잖아요. 고로 같은 거. 그렇죠. 네. 녹일 때 여기 코크스. 네네네. 네. 네. 이 석탄을 쓰거든요. 그렇죠. 이 코크스를 수소로 다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난달에 중소 철강사들과 성공을 했고 예. 메이저 철강사들은 그래서 계획들을 다 한 10년씩 당겼어요. 원래 2045년 계획이다가 예. 2035년까지 뭐 스웨덴의 사브 같은 데는 당겨서 이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철강 제조를 하겠다. 예.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과학계도 포함이 되고 뭐 거의 전 제조업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대체가 되겠죠. 네. 네. 그 수소하면 우리나라도 뭐 나름 꽤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일본이 강국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최강국입니까? 아니면 일본이 그 아베도 그렇고 뭐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 보수당 정권은 수소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계속 그 밀고 있습니다. 네. 도요타의 위상이 뭐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살짝 어떻게 보면 2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네. 이제 우리 정부가 아주 강하게 푸시를 해서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그러니까 숫자라면 보면 1등으로 올라왔죠. 그 숫자라는 게 무슨 숫자입니까? 뭐 차량 판매 숫자, 수소차의 판매 숫자가 넥소가 뭐 넥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넥소 1등이죠. 그럼요. 도요타는 또 이제 미라이라는 차를 파는데 예. 미라이 2로 지금 변경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도쿄 올림픽과 맞물려서 올 원래 지금쯤 신차가 발매되는 거였는데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라이 2의 본격 판매 시기도 좀 연기가 됐어요, 내년으로. 일본 뭐 좀 안 돼, 보면. 예. 네, 그래서 좀 그렇고요. 뭐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사실은 기형적으로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저런 유틸리티 스케일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뭐 단독 1등이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난이 많아요. 왜 우리만 저렇게 수소를 갖다 집중적으로 육성하느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그린 수소를 먼저 확보를 해야지. 예. 그 뒤에 이제 적용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산업들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예. 이유가 이제 그런 전략이죠. 아, 이거 원천적으로 생산을 깨끗한 에너지로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올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수소차에도 쓰고 발전에도 쓰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뒷전이었고 예. 그 뒷부분만 그러니까 업체들의 육성에만 일단 힘썼던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비난받을 수 있는 이슈였는데 EU가 예. 저렇게 이제 수소를 갖다가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탄소 배출 저감 수단으로 가지고 오면서 예. 이제는 수소가 글로벌 스토리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왜 수소차 이슈가 거의 한 달 됐나요? 니콜라 상장 때 또 네. 화끈하게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뭐 저 니콜라 투자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보니까 뭐 테슬라로 못 먹은 거 니콜라라도 먹어보자 뭐 이런 네. 보상심리 같은 것도 일종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니콜라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의 논점은 야, 차도 안 만들었는데 이런 거고 근데 한국은 어쨌든 스위스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뭐 계약도 다 돼 있고 1,600대, 1,600대인가? 네. 그러면 과연 이 니콜라가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왜냐면 테슬라도 뭐 수소차 하면 되는 거니까. 그 한병화 의원은 어떻게 봐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 얘기니까. 니콜라는 검증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또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안 됩니다. 아이 무슨 뱀장어입니까? 그 이유는 이제 이렇습니다. 네? 일단은 김장어예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생산. 네. 생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진짜 상용화 생산이 가능한가. 네. 예, 그거를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예, 뭐 그것도 수소차는 아니죠. 또 독일에서 전기 그 트럭을 생산할 네.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는 니콜라의 전략입니다. 전략 자체가 전략? 초기부터 네. 테슬라와 좀 달라요. 어떤 거가요? 테슬라는 자기가 거의 모든 걸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배터리도 뭐 파나소닉한테 받지만 뭐 기술은 다 테슬라 거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 물론 자기가 연료전지도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차도 디자인은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를 갖다가 외부 업체들한테 맡길 계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뭐 유형적으로 뭐 공장도 없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또 폄하하기는 그렇게 볼 시간이 그렇게 볼 수는 오히려 더 없습니다. 그게 패스트트랙일 수 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니콜라가 상장하고 나서 창단 자금으로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린 수소로 이 만드는 수소 충전소를 갖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업체한테 오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수소 충전소 건설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는 완전히 없는 스토리라고 치부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근데 니콜라가 잘 되면 예. 전 세계 수소차 밸류체인 업체들이 되게 좋겠죠. 자체적으로 별로 안 하고 대부분 다 외주주니까 주어서 할 거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니콜라도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과거의 테슬라하고 지금의 니콜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2010년대 초반에 테슬라가 상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예. 전기차는 사실은 테슬라를 제외하면 예. 전기차의 업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개체가 별로 없었었어요. 그렇죠. 예. 뭐 순수 전기차 회사는 거의 테슬라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내연기관차 회사들은 뭐 하긴 하지만 그만큼이니까 뭐 그게 어떤 주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항상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전기차주들이 연동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 니콜라는 조금 다른 게 니콜라가 수소차의 대표주이긴 하지만 예. 이제는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EU에서 EU에서 수소를 정식으로 밀기로 확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니콜라 주식은 창고는 하시되 예. 유럽 지역에 있는 수소 관련 주들을 네. 수소 관련주들의 주가 동향이 같이 고려돼야 된다. 이제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니콜라가 뭐 많이 빠졌다. 아, 이거 수소차 뭐 수소차 관련주들 뭐 다 안 좋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쓴 리포트에 보시면 해외에 있는 수소 관련주들, 아, 미국하고 유럽의 관련주들이 예. 주가 뭐 상승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같이 동시에 좀 네. 체크해 보시면 그런 거는 블룸버그나 뭐 인베스트닷컴 같은 데 구글 치면 다 나옵니다. 구글 쳐가지고 네. 야 이러면 되겠네요. 한병호 의원이 저 그 나열해 주신 그 주요 수소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주가가 실현될 수 있게 하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구글에다 하루에 한번 쳐가지고 야 이거 계속 올라가네 그럼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주들도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주식이라는 게 저는 항상 이제 뭐 오랜 시간 보면서 하지만 참 무섭다는 게 예. 작년 4분기 정도부터 그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수소와 관련된 주들이 주가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작년 4분기. 작년 4분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적었었습니다. 예전에 자료를 네. 한번 찾아보시면 뭐 20, 30%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수백 프로씩 막 올랐으니까요. 네. 그러더니 이제 EU가 이제 이 그린 수소 전략을 지금 이제 발표를 확 한 거죠. 주가는 미리 반영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근데 그 당시부터 아까 얘기한 그린 수소를 위한 그런 이제 수전의 장치,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이 발주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작년 4Q부터.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이미 그런 걸 감지를 하고 업체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저희가 네.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예를 들면 2030년, 2050년에 뭐 100% 혹은 뭐 그린 수소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네. 당장 이제 한 1, 2년 사이에는 그린 수소로 뭐 이렇게 많이 못 하니까 예를 들면 계질 같은 것도 상당히 네.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ESS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한 1, 2년 사이에는 어떤 그거를 EU가 네. 그 유두리를 줬어요. 정책 안에 네. 그린 수소로 가는 거는 기본인데 네. 그 전에 이제 브릿지 개념으로서의 네.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계지를 하되 대신 이제 카본 캡처, 그러니까 탄소를 갖다 저감하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장치들을 달아서 네. 이제 하겠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블루 수소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 뭐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계속 이 산업은 하고 아까 얘기한 그 수전의 장치도 네. 지금 제일 큰 게 10메가와트급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100메가와트급을 올 하반기에 EU가 EU 자체 자금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신산업을 이게 뭐 단순하게 아까 제가 윈윈윈을 한 얘기가 예. 제일 앞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크리에이팅 잡스가 그거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훨씬 크지 이게 뭐 뒤쪽에 따라 붙죠. 그러니까 뭐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 기저에 깔리는 것이고 네. 계질 잘하는 회사나 탄소 잘 잡아내는 회사는 우리나라에도 다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예를 들어서 뭐 효성 이런 데가 이제 그 수소를 자기 부생 수소를 이용해서 하겠다 하고 이제 그 네이버 찾아보시면 대규모 공장을 지금 짓겠다고 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뭐 그 가스공사도 그 천연가스 계지를 해서 대규모 수소를 갖다가 생산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창원이나 이런 지역에. 네. 많은 업체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 어제 뭐 청와대 그 뉴딜 네. 한국판 뉴딜에 제가 보니까 디지털 뉴딜보다 그린 뉴딜이 더 세게 숫자가 더 커졌습니다.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디지털 뉴딜밖에 없었고 그린 그렇죠. 뉴딜은 지난번에 한병화 의원 나와서 이거 추가됐습니다. 네, 추가된다고 한 날 저기 발표돼가지고 그날 뭐 폭동하고 난리 났었는데 네. 이게 하다 보니까 어제 내가 보도를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그린 뉴딜이 주고 디지털 뉴딜이 약간 부은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느낌이 네. 들 정도인데 한병화 의원이 이제 저 그린 뉴딜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추려서 네. 뭐 어떤 게 발표됐고 네. 우리의 연관 산업은 업종은 어떤 거고 뭐 이런 네. 것만 좀 마지막으로 좀 네네 그러겠습니다.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저께 발표된 그린 뉴딜이 규모가 73조 예. 정도 되니까요. 예. 뭐 원래 예상보다는 훨씬 더 커졌고요. 예. 요 중에서 국비가 42조, 그 다음에 예. 지방 쪽에 지자체에서 또 한 뭐 20몇 조,
예.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뭐 조금 뭐 하는 겁니다. 예. 한 세 가지 정도 영역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 네. 뭐예요, 이게? 오래된 학교라든지 공공 임대 주택 이런 거를 에너지 효율화 를 위한 거로 이제 리모델링 시키겠다 이런 거고요. 예. 요거는 근데 이제 뭐 기존의 교육부 예산이라든지 또는 뭐 국토부 예산 이런 쪽에서 아마 할 수 있는 거라서 완전히 좀 색다른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재생에너지는 15.5조 예. 가 이제 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거는 역시 전기차 수소차예요. 전기차 수소차에 예. 20조가 들어가는데. 이제 국비로 13조가 들어가니까. 그게 인프라 깔은 거에 들어가겠군요. 보조금도 많죠. 보조금 플러스 충전소 같은 거. 보조금도 많고, 충전소, 뭐, 수소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예. 뭐,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중고차들, 중고 화물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꾸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발표하신 거 보면은 뭐 수소에 대해서는 참 우리 정부가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소, 화물차의 사업주들, 예. 사업주들이 클린 에너지원을 쓰면 그걸 갖다 이제 보조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그건 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수소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화물차에서 매연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오래된 거. 예. 그래서 뭐 또 중간에 보면 RE100 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쓸 수 있게끔 국내에도 제도를 도입할 때 제가 이제 제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게 PPA라는 전력 구매 계약 제도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도입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발표에 대해서 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이제 지적들이 있습니다. 글쎄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무슨 뉴딜이냐. 네. 뭐 그런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을 제로가 언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석탄이나 이런 발전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밝은 면을 보자면 좀 의미 있는 얘기를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린 뉴딜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언제라고 목표는 안 했지만 탄소 중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또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그러니까 이 그린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RE100이라는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해서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쓰잖아요. RE100이라는 게 이제 어떤 제품이 있으면 거기에 부품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원을 다 재생에너지에서 그렇죠. 하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그렇게 했는데 애플은 네. 이미 달성을 했는데 그걸 이제 밑에 밴드 단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TSMC 대만의 TSMC가 글로벌 최대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죠. RE100 하려고. RE100 그 애플한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제도조차 도입이 안 돼 있으니까 예. 네. 그런 이제 위험을 없애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 또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매월 1회 내지 2회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그린뉴딜 관련된 전략회의 향판뉴딜 전체 통틀어서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린뉴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향판뉴딜 전체를 예,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요. 역사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린 산업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예. 7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죠. 네. 처음이고 예전에 이제 녹색 성장 정책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사실은 4대강이라든지 자원 개발이라든지 엉뚱한 쪽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명시를 했잖아요. 어디 부분에 어떻게 뭐 몇 조씩 하겠다는 명시를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리포트는 오늘 주시면 네. 네. 저희 자료실에 좀 네. 올려서 네. 우리 한병헌 의원의 진품 리포트를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네.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 찾아보셔야죠. 네, 한병헌 의원의 리포트는 저희가 페이지 2 앱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페이지 2 그 자료실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애플리케이션 거기 가셔서요. PAGE 숫자로 2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죠? 네. 한글로 페이지 2를 쓰셔도 나오니까 그러면 저희
경제 신과 함께 또 이 3프로 TV에 관련된 모든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 네네. 앱에 보면 아이콘이 하나가 신의 자료실이라는 게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네. 이제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오는 자료는 저희 네. 그 코어 그 자료고요. 네. 그 관련돼서 그 국내 그린 뉴딜의 이제 핵심은 사실 해상풍력 쪽이거든요. 국내하고 네. 유럽하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는 제가 내일 숏 리포트로. 그러겠습니다. 예, 예, 예. 그것까지는 저희 같이 네, 예.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한병아 위원님. 매번 감사합니다만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